안녕하세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배용훈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아주 중요하고 네, 네. 훌륭하신 분입니다. 자,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일상생활 너무 이제 일상에까지 가까워졌고 우리 테슬라 옵티머스 여러분 봤잖아요. 네. 야, 이놈들이 가격도 싸게 해가지고 뭐 자꾸 다가오니까 놀라워요. 네. 또 이브스 베하라는 협력 인간 로봇을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죠? 집에서 네. 같이 사는 게 나왔어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네. 요 놈의 이제 집에서 일상생활 얘가 계란을 그죠? 삶은 계란을 까는 것 같아요. 한번 눌러볼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계란을 잡아서 저렇게 움직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힘이 주면 계란이 깨지죠. 그 계란의 그 단단하기에 맞춰서 잘 잡고 대신 또 떨어뜨리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굉장히 정교한 로봇의 손놀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아이고 이렇게 이제 세상이 빨리 그냥 네. 바뀌어서 정말 좀 놀랍습니다. 네. 자, 옵티머스 로봇이 일상생활로 다가온다.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공개됐고요. 네. 로봇 시대를 개막한다. 이거 테슬라가 그죠? 일론 머스크가 하면은 모든 사람이 이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가지고 네. 금방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사이버캡 이벤트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공개해가지고 이목을 집중시켰다. 네. 옵티머스 로봇이 소포 배달도 하고요. 식물 물주기도 하고 일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모습인데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죠. 이거 지금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소포 배달, 물주기 뭐 이런 거 그죠? 멋지게 그냥 보여주긴 했는데 실제로 원격 조정했다고 맞습니다. 했다, 예. 아, 원격 조정한 거라서 예. 다 솔직히 다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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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기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격이 문제네. 가격으로 그죠? 예, 지금 현재 옵티머스가 개도 산책시키고 아이도 돌보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데 향후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사이 가격으로 판매될 것이다. 네. 3천만 원, 3, 4천만 원. 글쎄 말이에요. 저는 예. 이제 좀 사실 믿어지지는 않는데 예. 가봐야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이게 막 기본 값이고 그죠? 예. 뭐 다 살려면 뭐 그렇죠. 소비자들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구매하는 그 가격에 어떤 디맨드 그게 한 2만 불에서 3만 불일 사이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머스크는 옵티머스가 역사상 가장 큰 제품이 될 것이라고. 아무튼 모든 사람이 자동차 사듯이 모든 사람이 로봇 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네, 네. 아직은 개발 단계고 아직도 더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로봇 시대의 도래가 왔다. 새로운 가능성이 왔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어요.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다 하지만 그죠? 네. 최근에 공개한 거는 이제 가격이 2만 3만이고 라이브 데모에서 그죠? 주로 기본적인 동작들을 했어요. 아까 저 걸어다니고 손 흔들고 참석자하고 상호작용도 하고 네. 가위바위보 게임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선물도 건네고 네. 아무튼 이렇게 자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원격 조정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옵티머스 조작자는 오늘은 인간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완전히 자율적이진 않다. 네, 이게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은 굉장히 자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 거기에 리액션을 스스로 해야지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종해갖고 하는 것들은 그치? 그거는 이게 재미가 없죠, 사실은. 아, 재미없죠. 네. 그거 누가 하겠어요, 그죠? 네. 내년까지 1000대 이상의 옵티머스를 공장에서 사용한다. 우선은 공장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공장에서 제일 많이 쓰겠죠. 예, 사람들에게 파는 건 아니고 내년에는 옵티머스를 공장에서 자동차 공장이나 이런 데서 그렇죠. 근데 옵티머스 개발 정말 빠르다. 2021년에 네. 나와가지고 2년 만에 그죠. 네네. 많이 빨리. 자, 여기 보시면 그림에 보면은 얘입니다. 그죠. 얘가 지금 뭐 가사 일을 도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맥주를 따르고. 예, 맥주 따르고 있는 모습. 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요게 그죠 1위죠. 옵티머스 처음에 나왔던 네, 컨셉. 거고 21 네. 컨셉이고 요가 요거가 이제 옵티머스 1위라면 이제 네. 레이티스 제너레이션 요게 네, 요겁니다. 네, 그죠. 요거. 네, 네. 이런 식으로 요게 레이티스 쪽이고 최신 겁니다. 예, 최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배터리 팩이 들어가네요. 그죠. 배터리 네, 팩이 그럼, 들어가서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봇
브레인에서 그래서 칩이 이렇게 들어가고 SOC가 28개의 스트럭처 뭐 이런 게 있고 복잡하네요. 네, 복잡하죠. 네, 이거 만드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예. 2만 불에 3만 불 만드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아무튼 테슬라가 이 행사 이벤트 이름이 위 로봇이에요. 위 로봇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보였다. 2만 3만 달러, 3, 4천만 원 정도짜리 이렇게 얼굴 없이 네, 언론 그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매년 한 번씩 그 위 로봇이라는 그 행사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가졌고 거기는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했고 올해는 이제 그 워너 브로더스 주차장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근데 이번에는 이제 물론 이제 옵티머스도 중요했지만 이제 뒤에 나오지만 사이버 캡에 대해서 아주 그게 메인 그 아이템을 해갖고 아주 발표를 했는데 이따가 아마 소개해 주겠지만 상당히 재미있는 그 사이버 카가 나왔습니다. 예예예 예, 예. 여기 지금 이제 이거 맥주 따르는 거다 그죠 여기 네네. 지금 맥주 따라주고 있네요 그죠 아이고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더 가볍고 빠른 제너레이션 2 로봇을 공개했고 4월에 네. 수익 전화 회의에서는 올해 말까지 이런 작업을 수행하겠다까지 했고 2021년에 처음으로 나왔네 그죠 공개가 나왔고 로봇 슈트를 입은 남자가 무대에 올라가서 춤을 추고 뭐 했는데 조잡한 프로토타입이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예. 아, 그래서 위 로봇 이벤트 로봇 시대에 서막을 열다 해가지고 이제 로봇 바텐더도 나오고 옵티머스 네. 로봇도 보여주고 로봇과 네. 함께 여행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네. 뭐 여러 가지를 네. 많이 알려주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 택시 바텐더 이게 네. 로봇 카가 지금 네. 이게 주였어요 사실은 그죠? 네, 예, 이렇게 주였고. 뭐 여기 맥주 따르는 모습 등등 해서 크게 행사를 크게 했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3인조 로봇 스타트업이 그 다음에 이브 베하르라는 이게 이제 인간형 로봇 칩을 집에 데리고 오는 거 인간까지 앉아가지고 둘이 대화하고 이제 집에서 다리 척 걸치고 그죠 앉아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이제 크리스토프 코스탈이 그죠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워낙 로봇을 좋아해갖고 로봇을 자기가 이제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브 베하르라는 그 엄청난 그 디자이너가 와서 그 로봇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제 디자인을 같이 해준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적어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보니까 팔로 이 팔로알토에 있는 차고 네, 네. 차고에서 만들었다. 차고에서 만들었는데 차고 가득 찬 내용물이 주의를 기울여서 아무튼 차고에 물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차고에 거기에서 오른쪽에 반짝이는 불빛이 뭐 전기 부품 탑이 서 있고 등등 해가지고 기계 공구 꼭대기에 있고 복잡한 거를 얘가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거기서 훈련을 네, 좀 시켰습니다. 개인적으로 로봇에 미친 사람이라고 봐도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네, 그 창고에 자기 창고에다가 그러니까 로봇을 거기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크리스토퍼입니다. 실제로 가장 먼 끝에는 로봇 머리 꼭대기가 그죠 있고 뭐 이렇게 쭉쭉쭉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네 그래도 네. 좀 많이 이름이 이제 예. 로봇 스타트업까지 지가 회사를 만들어서 네 카인드 휴머노이드라고 적혀 있고 예. 카인드 휴머노이드 네. 로봇의 이름은 모나라고 이름을 적더라고요 모나고 초기에 한 12개 예. 정도 만들고 있다 합니다 얼굴은 뭐 지금 그죠 얼굴은 또 네. 없네 네. 얼굴은 없고 얼굴에 화면만 네. 있구만요 네. 그런데 네. 언뜻 보기에는 모든 것이 어떻게 이해할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코스탈은 혼란스러운 장면을 속이는 실리콘밸리의 그죠 이런 거를 좀 실리콘밸리의 혈통 실리콘밸리 아이들이 뭘 잘 속이나 보네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현재는 없어진 구글 브레인 팀의 일원으로 로봇공학 이런 말씀이에요. 구글 브레인이 있었다면 뭐 엄청난 것도가 네, 아닙니다. 네, 이게 그렇죠. 그냥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네, 구글 브레인이 구글 모든 거를 그죠 네. 그게 레이커즈와일이 구글 브레인을 만들어서 이따가 네. 나왔습니다. 카인드 휴머노이드 3인조 팀은 최근에 이브스 바하르의 챔피언
디자인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이 와가지고 좀 도와줬다 이런 네, 소리죠. 그래서 도와줬는데 디자인을 아주 그 잘했는데 그 벨기에 화가 그 르네 아시죠? 그 르네로부터 그 미적 단서 받아서 로봇을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러네요. 이게 네. 벨기에 화가 르네 마그리트로부터 미적 그죠 단서를 받았다. 사실 이게 뭐 처음에 미적이 이렇게 형편없었는데 여기다 껍질을 네, 내리는 껍질을 잘 거지. 예, 멋지게 입힌 거죠. 아이고 근데 앞으로 이게 사실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시, 기능도 기능이지만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휴머노이드 제조업체는 먼저 산업 환경을 그죠?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그죠? 기술 환경을 그죠? 발전시키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만들고 있는 눈들어놓고 지금 장면, 만들고 있는 코스테이 장면이 만들고 그죠? 있는 뭐, 장면. 이야, 참.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여기서 AI 많은 것도 이제 네. 그거는 카인드가 내년 초에 현장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초기에 12개의 그죠 모나 로봇을 제작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는 안 만드네 그죠? 네, 예, 일단은 뭐 거기에 12개. 저희도 다한 10개 처음에 만들어 네, 그렇게 만들 가지고 예, 생각입니다. 그렇게 만드니까 뭐 대부분 비슷하겠네 그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봇이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 나오면은 우리가 열심히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네, 어떻게 해야 여기도 하는지. 가져와서 써서 보시고 다 그래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또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3인조 로봇 스타트업 디자이너 2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박영숙의 미래 TV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